안녕하세요. 가평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오이소박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재료 준비하겠습니다. 텃밭에서 뜯은 부추로 오이소박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이 손질하고요. 자르고 절이는 영상이 조금 잘렸네요. 크기에 따라 3등분이나 4등분으로 자르시고요. 아래쪽 1.5cm 정도 남기고 십자로 잘라주세요. 사이사이에 소금 조금씩 넣어주고요. 소금 반컵, 신화당 1/2 작은 숫자를 물 한 컵에 불어서 절여주었어요. 부추는 2cm 정도로 잘게 잘라주었고요. 당근도 얇게 채 썰어서 2cm 정도로 잘라주고요. 양파도 채 썰어서 2cm 정도로 잘라주세요. 그 사이에 절이던 오이 한번 뒤집어서 절여주시고요. 한 번씩 물을 흔들어 주기도 하면 더 잘 절여지겠죠? 1시간 정도 상태 보면서 절여주세요. 밀가루풀을 만들어서 사용할 거예요. 밀가루 한 수저, 물 한 컵을 넣고 다시마 한 조각을 넣어서 약한 불에 끓여 줄게요. 끓여서 그대로 두고 식혀 주고요. 그 사이에 오이가 절여졌으면 씻어서 체에 받쳐 주세요. 이제 양념 준비할게요. 부추, 당근, 양파, 담은 불에 풀 한 수저 가득 넣고요. 생강청 작은 수저 반 정도 넣고요. 마늘 한 수저 듬뿍 넣고요. 새우젓 한 수저, 멸치액젓 세 수저, 고춧가루 여섯 수저, 통깨 한 수저 넉넉히 넣어주고요. 매실액 두 수저도 넣고 양념을 버무려 주세요. 골고루 버무려서 간을 한번 보시고 오이도 맛을 한번 보시고 간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초보자들을 위해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이가 너무 짜게 절여졌으면은 찬물에 담그어서 소금물을 조금 빼주시면 됩니다. 양념소를 넣을 때 이렇게 올려서 넣기 때문에 너무 끝까지 자르시면 찢어질 수 있어요. 초보자를 위한 꿀팁 알려드릴게요. 쉽게 자르시려면 접시나 나무젓가락을 앞에 대고 자르시면 됩니다. 벌써 오이소박이가 완성이 되었네요. 오이 꽃다발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남은 양념은 위에다가 조금씩 뿌려 주시거나 아니면 밥을 비벼 먹어도 정말 맛있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